Well, welcome back, everybody. We are returning to Run BTS, episode 131. It's the it's the water debates. This is one that I had seen recommended. Had to get myself readjusted. I figured, why not return to it? Check it out. Sounds like fun. I'm always up for some watery games. anyway. Let's check it out, shall we? I'm actually pretty excited. It's been a bit of a hot minute since we've done anything with Run BTS. So anyway, let's check it out. Oh. Don't mind me. He looks so confused. He's like, what are we doing here? Okay. 자 그럼 먼저 몸풀기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손바닥 밀치기를 해서 You can tell it's humid in there. 나 그렇게 안 맞는다 했거든. 아 진짜 뻥쟁이다. 아 진짜 이거 싫어하는 거 알지? 나 되게 싫다. 아니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면 안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봐도 와 that is intense. 아 진짜 이거 한번 빠지면 어차피 두려움이 없어지긴 해. 준비 시작.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진짜 못 잡고 나 Oh no! I thought this was gonna be a debate. Oh, there we go. Maybe. 제이홉 데뷔하는 거 보소. 와. 자 준비. 어 근데 무서운데요? 아 무서워. 무서워. 자 준비. Very sturdy. Very very sturdy. 어 야 잠깐 이게 너무 무서운데. 야, 무서워. Why is that making me nervous? 준비 시작. Whoa. 야, 코어인 좋은 애가 이길 거냐? So can they only push the hand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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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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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빠지냐? 와, 안 빠졌어. 와, 안 빠졌어. 와. 오, oh, 노. No. 아, 진짜 멋있게 빠진다. 준비. 시작. Now hold on. Hold on. Is that Mr. Worldwide Handsome? Just gotta check.
우!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우! 한 방에 Oh no. Just too good, too strong. That's amazing. Beautiful. Jack, come back. Oh no. This is the problem with uneven numbers. The most deadliest of techniques. Ooh. Hurts worse when it's wet. Whoa. Whoa, look at that core strength. This is amazing. I love this. Yep, there you go. Wide stance. So good.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77분 동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Look at that boomstick. Holy cow, that is a long boomstick.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이게 씁시다. 작게 쓰지 말고. 그런 뽕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Oh, so now it's an actual debate. Oh, actually, it was quiet. There we go. That threw me off. 정한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시면 모두가 야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터쇼 되겠네. 얘들아, 야 손 들지 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 손 들지 마. 꼬글지 마라. 귀 글지도 말고 알겠어. 그냥 그 모션을 했을 때 전체 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오케이 갑시다. 시리얼 우유에 눅눅하게 먹는다. 바삭하게 먹는다. 자 여기는 눅눅하게 먹는 거고 여기는 바삭하게 먹는 거. 저기 바삭이에요? 바삭파 눅눅파예요. 저 눅눅인데.
형, 눅눅이어도 바삭인 척 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과 눅눅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 어느 게 더 한정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바삭할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훨씬 더 적죠,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시리얼은 시리얼을 왜 먹어요? 아침에 What?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치, 이게 그 시간이 없어.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시간도 소비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Yeah. 뭐야 쟤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다 보니 눅눅하게 팀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가 이제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yeah. 관해서 이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아 있죠 맞아. 네, 맞아 있는데 아, 진짜? 왜 눅눅하게 먹습니까? 일단 입천장 까져요. 아 입천장이 까진다. 입천장 까진다. 반대 의견 있습니다.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을 시에 시리얼은 죽처럼 변합니다. 그럼 뭐하러 시리얼이 시리얼을 먹습니까? 그냥 죽을 먹지. Fallout's names.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눅눅하게 되었을 때 그 시리얼의 찬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와. That was a s Oh no! 뭐야? 오케이. 이거 왔다. 아니야, 책상. This is sweet. I need this table. 야, 잠깐만, 책상 한번 때려봐. Oh no! The amount of chaos. Jungkook looks like he's done with that. Cereal에 자음 뭐 들어갑니까? 시옷 들어가죠 시옷. 그렇죠. 시옷 들어가. 바삭에 자음 뭐 들어가요? 에? 시옷 들어갑니다. 시옷 같이 들어가죠. 어 그렇네요. 예. 네.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RMC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눅눅파 씨? 진실은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에? 생각을 해봐요. 왜 우유를 넣어 먹겠지? 부드럽게 만들. 왜 우유를 넣어 먹는데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지금 RMC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물에 말아 먹다가 왜 우유 넣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시리얼을 씹어내십시오. 시리얼이 왜 바삭하게 나오겠어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시리얼 CY 뭐냐? 알지요? 아니 너무 잘합니다. 진실을 말해라. 제육 당신은 시리얼 정작 눅눅하게 먹었는가 아닌가 진실을 말해라. 너는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해라. 당당하게 말해라. Oh, no. 당당하게 말해라. 책상 치지 말라. 책상 치지 말라. 자네 알짱경.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아니 진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은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많이 지나치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 먹습니다. No, I'm team crunchy. I'm sorry. 제가 맞는 말입니다.
자, 반박하세요. 반박하세요. 눅눅이 더 좋은 거였으면 사람들이 겉바 속 눅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맞아요. 눅눅은 안 좋은 거니까 촉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박하세요. 여러분, 시리아는 올해 동그라미 튀겨 나온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과자 먹을 때도 아예 물에 불려 드시죠? 어, 그게 뭔가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어? 아니 뭔가 일단 눅눅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그래도 맞습니다. 혹시 시리얼의 No, you're talking about some having some nice oats. Nice, 혹시 그 초코 아십니까? 알죠. 그러면 우유가 어떤 우유가 되겠습니까? 초코우유. 초코우유. 왜? 시리얼이 사르르르 녹기 때문입니다. 초코우유 그냥 사 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초코우유 싫은데요. 초코우유 사 드세요. 저는 희누이에 말아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누이에 초코우유가 사 먹어야 초코우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우유가 다르니까 초코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It's still tight. 아니 저 사회자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 중재 안 해? 제가? 역시 시리얼은 묵묵하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사회자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사회자가 말까 봐. 끝. 뭐야? 정국이 제시어가 뭐야? 왜 안 맞아 우리?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뭔데 이거?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썼어?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이 있습니까 했는데 자 이 있습니까? 자 이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고 저기요! 야 진짜 토론에 진짜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구나. 사실 토론은 뭐 중요한 게 아니지. 맞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Team Crunchy. 토론. Team Crunchy for sure. 계란이다. 아! 완전 아, 완전 싫은데. 야, 계란. 저기 계란. 계란이지. 계란. 계란이 안 돼. 야, 이거 완두콩 싫어. 심지어 나는 콩도 싫어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끔 귀엽고 오케이. 손 들고 발언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말 끊지 마. 말기로 합시다. Eggs are delicious.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원하게 물 한번 맞고 시작하죠. Sugar looks so over that. Yugi's like, oh man. 제가 맞았습니다. 왜 맞은 거야? 아, 잠시만요. 몰랐나 봐. 오른쪽 귀가 안 들립니다. 야, 자. Just prepare yourself for that point. 아니 토론을 시작하면 이렇게 차들려가지고 말고. 자 우리 그래 짜장면 우리 계란인지 완두콩인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계란이죠. 짜장면. 자, 예. 전통적으로 그죠. 짜장면은 맞습니다. 계란이 맞습니다. 그렇죠. 간 짜장 시키면 예 뭐가 따라옵니까? 계란 후라이가 따라오죠. 네. 왜? 계란 후라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왜요? 간 짜장이 짜장면보다 오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 자, 예. 비싸기 때문에 계란을 넣는다. 반박이 있어. I don't know what kind of peas they're talking about, but eggs all the way. 오케이, 지시. 예로부터 짜장면은 밥 대용이라고 불렸을 만큼 저렴한 음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사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Right.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에 가면 완두콩 짜장면이 나면 보통 완두콩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걸 본 적이 없어. 완두콩을 왜 먹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걸러내고 주방장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제일 바라는 콩이 아니십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이야. 자 완두콩을 You got a good point. Making good points. 완두콩 사실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짜장을 먹으면서 건강 보장님 아주 무참 아니겠습니까? Also a fair point. Oh no. 저 뭐야? 아니 그럼 그쪽 야
아니 그럼 아니 그럼 아니 아니로 생각 Holy cow! I like how he uses the knife heads. I do that a lot too. 지금 여기서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Someone starts talking to you, just like, listen, right there. It's right there.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게 너라고, 그래서 왜 뭐라고 먹었잖아. 어, 방. And apparently the boom mic. 질문 있어요, 질문. 김태형 씨 완두콩 안 좋아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아지 마. 아닙니다. 오늘 또 완두콩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니요. 오케이, 퀘스천. 못 먹지만 남들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쪽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쪽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야 건강 비슷한 제품. I do too, to be honest. Most of the time. Unless it's fresh. Honestly, eggs rock.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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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realize that Jimin was also a fellow knife head. I love this. Whoa! Tae is always the first one to experiment with that. Accept your fate. 자, 여러분, 평소에 고기만 드십니까? 식물을 좀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린 식품을. 그리고 완두콩이 우리 아빠가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면은 대중적으로 뭐가 많이 알려져서 뭐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 나오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 저 아까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했어요. 완두콩을 나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닭이 자, 방금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닭이 자기 아들 딸 정도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닭의 자손도 소중한. 왜 자꾸 중간에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무정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정란인데요. 무정란만 먹으세요 그럼. 아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 마. 뭐였습니까? 말할 게 있습니다. 원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짜장면에 뭐가 들어갔었냐, 시초가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짜장면 안에 들어갈 내용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오버. 완두콩.
Gotta be hitting him with some power. Pushes the arm up. Manager gets pushed to the front. 하는 게 어떻게 되니까 정신. 정신 지금. 진짜 전복이 머리에 지금 해초 같은 거. 자, 여기서 지금 해초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자, 네? 오케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뭔데요? 일단은 완두콩이냐 계란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요? 그러면 다음 토론 바로 앉아주세요. The amount of chaos they're causing, the amount of chaos that they're causing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This is a Herculean effort to create this much chaos. And I think 90% of it might just actually be completely unintentional, which is the best part. Goodness me.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m?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m? 진영이 어떤 말을 적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리얼이 생각보다 기대가 yes. 근데 아, 나, 나는 내 말 아무도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토론 들어가도 될까요? Food is the great unifier. It always has been. 안녕하세요. 됐으면 전방에 삼총삼총한 발사. 뭐가 지지할 수 있을 상태. 자, 갑시다. 주시죠. 물렁한 딱딱함. 아, 이거는 아, 물렁함이지. 아니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자, 물먹이죠. Why do you look scared? 시간이 여러분. 제 토론에는 여러분들 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권 아닌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맞아요. That is tough. 아, 중간 중간. 자, 네. So, before we move on. Peaches, a little bit of a specialty. My family has had a tree. Actually, funny enough, it's actually just about 6 feet away from where I'm at right now. We have a tree that has been producing peaches for 45 years? Let me tell you. The peaches that we grow are fantastic. Love peaches. Yeah, we do Red Haven peaches. And They're pretty bomb. I generally think that I'd lean more soft peach, but not too soft. You can't go too soft. Hard peach is nice because you can carry them around and eat them kind of more like an apple. But I think they're better when they're softer. It gets sweeter. 뭐야 Oh man, he got blasted. Oh man, where did they find the cannons like this? This is wild. Jin also looks like he's done. I think they might just be malfunctioning at this point. Oh.
형 되겠다 오늘 야. 한정! 한정! 활짝 불어야! 활짝을 몇 분 뒤에 뭔데? 활짝 몇 분 뒤에 아닌데? 야! 야! 일어섰어, 일어섰어, 지금 일어섰어, 일어섰어 그래. 자, 여러분, 우리 차분히 생각합시다. 자, 팔짱 끼지 마라 일단. Man, that was a lot of water. Holy cow.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네. 납작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납작 복숭아가 보통 딱딱해요. 납작 복숭아 물렁한데? 물렁하지. 납작 복숭아 물렁합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건 멤버들이 몰타 갔을 때 납작 복숭아 먹고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기절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호통하고 진실을 기절할 것 같습니다. 진실을 호통하고 진실을 기절할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He's starting to lose his patience. 죄송합니다. 어? 그치입니까? 그때 제가 먹었던 몰타에서 먹었던 복숭아는 물렁했습니다. 아닐 경우에 더 붙여도 됩니까? 더 붙여도 돼요? 아니 자 우리가 가장 뭐 많이 먹는 복숭아 종류 황도 물렁하죠? 아니요? 그게 바로 사회자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등받이 하십시오. 등받이 하십시오.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르잖아. 다르잖아. 아니오랑 아니는 등받이 하십시오. Yellow pizza's pretty good.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등받이 하십시오. 등받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 복숭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전도 복숭아는 뜨거워서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His laugh is so contagious. 전도 복숭아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보통 복숭아를 깎아먹지 않습니까? 사실 물렁한 복숭아는 깎아먹을 때 물이 계속 흘려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자, 말 잘했어요, 방금. 과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즙이랑 있죠? 있죠. 근데 과즙은 어떤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물렁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익은 상태. 그렇죠. 익은 상태에서 과즙이란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You gotta have some give.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저. 네, 태우 씨 얘기하시죠. 원래 딱딱한 복숭아가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복숭아가 썩기 peach 직전에 Peach makes great juice. 오, 물렁한 복숭아는 Blended peaches? 원래 복숭아 것은 갓 싱싱할 때가 딱딱한 것이고 거기에서 좀 썩을 얘기까지 처해지면 그 뜹니다. 자, 의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썩은 상태를 못 갖는다. 자, 의견 잡듯이 썩은 복숭아입니다. 진 start to look bad. 되겠습니까? 하시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원 어디예요? 치과죠? 치과 맞습니다. 치과 왜 가요? 이가 아파서 가죠. 이가 왜 아파요?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맞습니다. 뭐 이가 빠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옆놈다 이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딱딱한 복숭아도 이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자, 민씨! 저희 칠성사이다 광고 속에 참기름 그 다음 뭡니까? 복숭아 복숭아죠? 네. 무슨 복숭아죠? 딱딱한 물렁한 복숭아죠. 김한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 광고 보고 오시죠. 아, 맞아. 우리 딱딱한 복숭아입니다. 치잖아. 아니, 그러니까 물렁한 속에 광고 속에 치잖아. 치는 거야. 그냥 물렁한 곳에 이렇게 굴러가거든. 자, 이해했습니다. 그건 CG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겉바속촌 몰라요? 겉은 딱딱한 속을 물러가면 뭐 어디까지 겉바속촌을 할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그 전국민 투표를 해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물고기 나올 겁니다. 물랑복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씨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씨를 버릴 때 그 물렁한 복수가 냄새가 더 납니다. 자, 오늘 오늘 So mischievous. So mischievous. 화발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미래가 되려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입안을 새길 많이 했습니까? 잠깐만.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왔는데. 몰라요. 오. 오 맨. Oh my goodness, how can a group of people cause so much chaos? Oh no. Oh, a few of them I think were actually starting to get a little miffed. I do think so. I do think that a few of them were starting to get a little miffed.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You can kind of tell, like, Jungkook and Jimin especially were like kind of over the water getting shot in their face. Oh man, I guess there's another episode, so I guess we're gonna have to cover that next week. But my goodness, it feels good to jump back into Run BTS. It's fun to kind of just let go. You know, we're just about to start 1 week club, and sometimes letting and doing things like this kind of helps me relax and kind of readjust, and you know, it's nice, it's nice. But anyway, thank you all so much. I hope that you had as much fun as I did. I probably would have been upset way before any of them. I probably would have lost it. I'm not going to lie. I probably would have. But anyway, let me know what y'all think. And we'll discuss this down in the comments below. Thank you.